좋아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나의 아저씨 수아 2편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영상 올렸던 이후에 드라마에 나왔던 수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저씨 11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잘 계셔. 할머니 잘 계시냐고도 물어보셨어. 그분이 나 밥도 잘 사주고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셔. 그분은 아마 승진하실 것 같아. 좋아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이 장면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장면이었는데요. 그 요양원에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데 지안이가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분. 이거는 남자를 뜻하는 수아입니다. 그분. 그분은 잘. 잘. 팔을 이렇게 쓸어주면 잘이라는 수아입니다. 잘 계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살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 살다, 그리고 괜찮다. 새끼손가락으로 턱을 이렇게 두드리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지안이가 계속 우니까, 그래서 왜? 여기 손가락을 대고 왜? 이렇게 궁금한 표정을 지으면 왜라는 뜻입니다. 왜? 왜 그래? 이건 울다예요, 울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울다. 왜 울어? 그래서 이제 지안이가 대답을 합니다. 잘 계셔. 잘. 살다. 그 영상에서는 할머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할머니를 표현할 때는 주름을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곱게 펴주고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한 다음에 여자 하면 할머니. 이렇게 하면 할머니. 이렇게 하고 엄지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할머니 잘 계시냐고, 괜찮으시냐고, 괜찮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어. 묻다. 상대방이 물어볼 때는 묻다. 뭐입니까? 라는 표현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온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할머니랑 대화하는 상황이니까 가볍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남자분이, 이렇게 하면 밥이에요. 밥, 밥도 잘 사주고, 이거는 사다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탁, 사다. 사다, 그리고 받다. 이렇게 하면 받다예요. 그래서 사주고, 회사. 이렇게 손을 약간 V를 구부려서 이렇게 약간 돌려주면 회사라는 뜻입니다. 약간 그 회사에 있는 회전의자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셔. 이렇게 하면 도움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도울 때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서 여기를 치고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때는 반대로. 도움. 도와주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하면 많이.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를 도와주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마 이렇게 V를 구부려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면 아마라는 뜻입니다. 아마 승진하실 것 같아. 승진하다. 승진하다. 자, 그래서 할머니가 근데 왜 울어?
물어보니까 지안이가 좋아서 이렇게 앞에서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좋다. 좋아서 나랑 친한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친하다,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친한 사람 이렇게 펴고 있다가 이렇게 흔듭니다. 사람 중에도 이거는 뭐 안에 뭐 속에 이런 뜻인데 네, 중에도 그런 그와 같은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이 손을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좋아서 그 다음 나의 아저씨 최종화에 나온 수화 모음입니다. 좋은 소리 이번에도 할머니와 지안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할머니께서 꽃 이렇게 하면 꽃이에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쫙 피면 꽃 꽃의 잎이 이렇게 떨어져요. 꽃잎이 떨어질 때 어떤 소리가 나? 이건 소리 듣다 소리 있어? 아까 있다 있었죠? 소리가 있어? 그랬더니 지안이가 좋은 소리 예쁘다 예쁜 소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 할머니께서 마음이 편하고 좋다. 자, 마음 검지로 등 한번 안에 한번 마음이 편하다 여기서 편하다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빼면서 모아줘요. 편하다 편안. 그 다음 좋아 좋다. 태어나다는요 여기서 손을 한 골반 정도로 두고요 이렇게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 손을 벌리고 있다가 위로 올리면서 모아줘요. 처음으로 좋아 나 할머니 있어서 행복했어. 나 만나줘서 고마워. 내 할머니 돼줘서 고마워. 우리 또 만나자. 이 장면을 보고 좀 네,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의 시신 앞에서 지안이가 오열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할머니께 나 할머니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할머니 있어서 할머니 때문에 주먹 이 부분에 이렇게 때리면 때문에라는 수화입니다. 할머니 있어서 행복했어 여기를 이렇게 쓸어 내려주면 행복 복 이런 뜻입니다. 나를 만나줘서 이거는 만나다라는 수화예요. 만나줘서 고마워. 이 손등에 이렇게 두 번 정도 두드려주면 고맙다라는 수화입니다. 내 할머니 돼줘서 이거는 되다고요. 이건 봤다. 되어줘서 고마워. 자, 우리 또 이거는 다시 또 이런 뜻입니다. 또 만나자. 이 장면은 지안이의 회상씬이었는데요. 할머니께서 그
아저씨를 보면서 참 좋은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좋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분이 좋다, 귀한 인연이고 라는 부분의 수화는 정말, 참 이런 뜻의 수화입니다. 참 잘 만나다. 인연이라는 게 뭐 만남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잘 만났다를 귀한 인연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잘 만났고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보다 라는 수화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인연이 다 신기하고 귀해. 이 부분은 사람이 만나고 만나고 만나는 것이 다 귀해. 이거는 귀하다, 소중하다 라는 수화입니다. 볼에 대고 이렇게 내려줘요. 귀하다, 소중하다, 갚아야 돼, 약속, 뭐뭐 해야 돼, 약속. 그리고 갚다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X자를 그려줘요. 갚다, 갚다. 그래서 갚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 그게 갚는 거야. 이거는 갚다, 그게 갚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수화를 다 배워봤는데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수화가 전달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아저씨에서 수화가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화를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의 아저씨 11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잘 계셔. 할머니 잘 계시냐고도 물어보셨어. 그분이 나 밥도 잘 사주고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셔. 그분은 아마 승진하실 것 같아. 좋아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그 다음 나의 아저씨 최종화에 나온 수화 모음입니다. 좋은 소리. 할머니 있어서 행복했어. 나 만나줘서 고마워. 내 할머니 돼줘서 고마워. 우리 또 만나자.